냥? 가족끼리 그냥 카페 이렇게 와서 커피 차가운 거 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랑 이렇게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여기는 저희 동네 근처입니다. 카페 감성이 그냥 괜찮죠? 여기를 보면서 아, 원래 집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확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가 방에다가 여기 위에 침대 있고 여기 밑에는 뭐 소파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저기 보면은 완전 그냥 이게 아주 오래된 어디 거야 이거? 카슈파나? 카스파작? 러시아 라디오가 아닌지 아무튼 이렇게 그냥 마당 이렇게 아파트 마당이 그냥 이렇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냥 평범한 오래된 주택가 아파트를 이렇게 개조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꾸며서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이케아 가구 같은 거 쓰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오래된 앤티크한 이런 가구들을 쓰는 게 뭔가 좀더 편안하죠 감성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화초도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아무래도 좀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집 같아요. 그리고 커피는 저희 집에서 쓴 원두랑 똑같아요. 예전에 스웨덴 갔을 때그 중고샵 갔었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요. 이케아 상품도 아주 옛날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거 폴란드 게임기래요. 새롭게 생긴 타타르 바라고 하는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코리안스키 그거 뭐라고 하죠? 그 타타르 뭐라고 해? 육회. 예, 육회를 판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폴란드가 한국을 예? 친한 파인지 한번 보십시오. 농담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요. 그 스페인에서 그 뭐라고 하지? 차 이름. 폭스바겐 차 이름이랑 똑같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더운 바람. 그것 때문에 날씨가 좀 덥긴 한데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한국이 훨씬 덥죠.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폴란드 레스토랑입니다. 분위기가 좀 괜찮아서 항상 지나만 가다가 와봤어요. 여성스럽고 따뜻하고 그래요. 근데 가구를 전부 다 이케아를 썼는데 저포 하나 한거 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우리 여자친구의 숲인데요. 좀 약간 한국의 그 라면이랑 약간 일본의 라면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게 있죠. 국수 같기도 하고.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숲 같은 거를 되게 잘 먹어요. 면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폴란드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여행 왔을 때 이거를 막 허겁지겁 퍼먹는 남자애를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잔치국수 같이 생긴 걸 저렇게 먹다니 이러면서. 유럽에서. 저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숲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식당이 이거 피에로기라고 하는 이 약간 러시아식이에요. 러시아식인데 이거를 오늘 기념으로 하는 날이라서 아 맞다 여자친구 지금 엄청 혼내고 있어요. 이게 이름만 러시아고 이게 폴란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맛있어요. 양파 카라멜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버터도 올리고 그래요.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비트입니다. 비트루트라고 하고 이건 그냥 샐러드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 여러분 코젤 아시죠? 여기는 코젤 이런 게 체코 맥주로 많습니다. 체코 옆이라. 근데 생맥주 달라고 했는데 병맥주 줬어요. 취소하려다가 말았어. 이게 되게 가정집스러웠는데 보니까 도모바라고 집 가정집 요리 그런 곳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대가 되면 동네가 굉장히 고요해요. 이 전까지 한 5시 전까지는 퇴근길로 정말 꽉 막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평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저 다른 유럽 도시들은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보나 마나. 그래서 아무튼 이 삶이라는 게아 이게 굉장히 분위기나 이 나라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 이렇게 아이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꾸 애를 키우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아 너무 안정적이다. 차들도 애들이 많으니까 운전을 되게 조심스럽게 잘합니다. 사고 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럽에 살면서 프랑스에서 제가 사고 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운전을 되게 잘해. 운전을 되게 잘하는데 되게 위험하게 운전을 잘해요. 유럽, 서유럽은 보통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차를 끌어도 나만 조심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 동네 공원인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공원인데 지금은 저녁 시간, 여기는 저녁 시간이 우리랑 달라요. 얘네는 점심을 4시, 3시, 4시 이렇게 5시 먹기 때문에 저녁을 약간 이상하게 먹어요. 아무튼 되게 좋은 곳입니다. 전 아이가 아직 놀 만한 나이가 안 돼서 여기는 못 오지만 그냥 오면은 그냥 지나갈 때마다 아, 참 보기 좋다. 이런 완전 애아빠 다 됐죠. 그냥 여기서 잠깐 우리 앉아서 좀 쉬다가 공원이 풍경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 부동산이죠. 부동산. 아무튼 여기 우리 동네 바로 옆인데 정말 근사해요. 제가 발코니 제가 싫다고 진짜 없어도 그만이라고 라고 말을 하지만 저런 곳이라면 이렇게 공원을 바라보는 곳이라면 발코니 있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전 좋다고 보고 저기 사는 주민이 있네요. 저런 문은 불편해요. 지금 유모차나 뭐나 끌고 오면은 들어오기가 너무 불편해요. 되게 낑낑대시네. 여기는 집이 좀 큰진 모르겠는데 뭐 이게 다 다르겠죠. 같은 건물에도 크고 작은 건물이 다 다른 크고 작은 평수의 세대들이 다 따로 있겠죠. 근데 아무튼 매력적인 정말 공간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원이 뭐 좋든 말든 여기는 꽤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꽤 괜찮아요. 깔끔하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참 오늘도 그냥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정말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냥 좋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게 아직은 너무 좋은데 한국과 생각하면 진짜 좀 끔찍하달까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좀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아시죠?